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우수 저류시설이 준공돼 이 일대 상습 침수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24일 개신동 충북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김기동 청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신지구 우수 저류시설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신지구 우수 저류시설은 내수 내덕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된 재난안전시설로 지난해 1월 착공해 1년 4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 시설은 상습적 침수 지역에서 빗물 13,700세제곱미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년 강우 빈도로 설계돼 시간당 80mm가 내려도 침수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